김진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내내 포털 실검 상위에 올라 있었어요. 뭐 새 별명도 하나 얻은 것 같고 혼수 성태. 어제 그 사실은 그 TV 토론에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? 먼저 이정열 전 판사부터. 아 저는 방송 자체를 보진 않았는데 네네. 일단 저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전에 이제 패널 구성이 너무 불공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왜요? 보수 보수 진보 진보 그랬던 것 같은데. 아니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 쪽 하나도 없고. 네. 뭐 진보 쪽이라고 해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하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의당원들이지 않습니까? 그럼 뭐 그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해서 디펜스를 잘 하시던데? 그러니까. 아유, 그거는 국정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옳은 길이고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. 그런 것일 뿐이고 실제 그분들은 국정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분들인데 네. 오히려 당시 토론의 제목이 2018년 한국에 대해서 논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, 예. 뭐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든 어떻든 간에 국정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예. 오히려 그런 보수 진보 2대2로 해가지고 하면서 그 균형이 깨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네요.